쌍둥이가 등산에 도전한 사이 삼둥이에게도 미션이 주어졌다는데요. 만세야, 만세야! 너 이리 와. 만세가 바지 입어봐. 만세 바지 입어봐요. 자, 민국이단 바지 입어봐봐. 태연이도 바지 입어봐봐요. 그래, 바지 한번 입어봐봐. 바지 입어봐봐, 바지. 그렇지. 만세야, 거꾸려, 거꾸려. 만세야, 거꾸려, 거꾸려. 거꾸려야. 대안아, 바지 입어봐봐. 송대안, 빨리 바지 입어야지. 머리에 쓰는 거 아니야. 머리에 쓰는 거 아니야. 자, 요렇게 입는 거야, 요렇게.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요렇게 입는 거야,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만세가 입어봐. 만세가 입어봐. 자, 민국이도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입는 거야, 요렇게. 자, 입어봐. 민국 입어봐. 그렇지! 이야! 만세 성공했어! 우와! 그렇지! 이야! 만세! 올려야지, 올려야지. 만세 올려야지, 바지. 그렇지. 자, 자. 이야! 아, 이게 힘들구나, 올리는 게. 자! 이야! 만세 성공했다! 자, 자, 빨간, 빨간. 그럼, 요렇게 입는 거야. 그렇지. 민국아. 다시, 다시, 다시. 한쪽 꼈잖아, 한쪽. 다시 해봐. 하나하나 시켜야지, 이렇게. 그렇지. 다시. 요렇게 해서 발 하나하나 시키는 거야. 오! 요렇게 해서 발 하나하나 시키는 거야. 오! 완전 잘 익었네? 요쪽 팔도 이렇게 껴야지, 이렇게. 요쪽 팔도 이렇게 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여기 아니고 다시 해봐. 자, 아빠 좀 펴줄게. 아니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 자, 다시 해보세요. 이제 팔 껴보세요. 그렇지. 이야, 민국이도 꼈네. 이야, 민국이도 입었네. 그렇지. 이야. 그렇지. 이야. 우와! 엄마! 엄마! 만세 옷 입었어! 이야! 자, 이렇게. 머리. 자, 잡고. 그렇지, 머리 넣는 거. 그렇지, 이제 팔 넣어야지. 팔. 아빠! 그렇지, 팔 넣었다! 그렇지, 팔 넣었다! 이제 한쪽으로 전공하면 돼. 그렇지. 목쪽도 넣어봐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민국이 성공했다! 우와! 아빠 뽀뽀! 이야! 민국이는 제대로 성공했네? 우와! 어? 태연아, 태연이도 바지. 자, 아빠랑 그리고 태연이가 입어보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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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도 바른다. 태연이도 바른다. 태연이도 바른다. 그렇지. 이야. 태연이도 성공했다. 이건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봐봐. 셋 다 다리 끼는 거 성공했네. 웬일이야. 열심히 옷을 입고 도착한 곳은 잘 익은 포도를 직접 딸 수 있는 포도 농장인데요. 어떻게 따요? 이거 뭐 그 아, 가위래요. 이거 따서 애들이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붉으스름한 거 여기 딸까? 여기 자르는 건 여기 자르는 거. 예, 예. 거기 자르시면 돼요.
자, 여기 땅이시죠. 여기. 자, 민국이. 민국이 너. 어구. 아유, 잘했어요. 배 하나 오는 거. 그거? 어, 그래. 여기 있다. 자, 만세 일로 와봐. 만세 어떤 것도 할까? 어떤 것도 할까? 어떤 것도 할까? 만세가 선택해봐. 어, 그것도 할까? 그래. 요것도 하자. 야, 먹으면 어떡해. 일로 와. 자, 가서 저 상자에 갖다 놓으세요. 아저 이게 털이 아까. 아까 이거 있었어. 이거? 소주! 어, 알았어, 이거. 소주! 자, 갖다 놓으세요. 거기 내려놓고, 에이, 던지면 어떡해. 어떤 것도 할까? 포도. 태양이도 포도 따게. 포도. 아빠 이렇게 안 돼. 아이고, 아까워라 이 포도들. 아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태양이가 골라야지. 어느 거 딸까? 어느 거 딸까? 그거? 그래, 그럼 잡아야지. 두 손으로 잡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잡아야지. 그렇지. 이제 갖다 놔요. 아, 잘했다. 자, 그거 잡아요. 두 손으로 잡아요. 그렇지. 아,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다. 만세야! 일로 와. 엄마 포도 따자. 자, 선택해. 어떤 거 딸까? 포도를 따라서 그걸로 포도 주스 만들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하라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손길이 좀 정성이 들어간. 되게 로맨틱하시네요. 아니야. 이럴 때 잘해. 1년이 편해. 엄마한테 선물 갖다 줄 거야. 자, 잡으세요. 어. 자. 엄마 선물이라서 그런지 우리 삼둥이들 참 열심이죠? 그래,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두 손을 잡아야지. 아이, 자. 그렇지. 아, 잘 잡았다. 자, 엄마 선물 갖다 주게. 민국이죠, 민국이죠. 민국이죠. 아, 맛있다. 자, 아빠랑 같이 들자, 그럼. 하나, 둘, 셋. 자,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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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샤. 태연아 일로와. 으이샤, 으이샤. 셋이라서 더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삼둥이의 선물. 엄마가 좋아하겠죠? 민국아, 이거 봐. 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자, 태연아 이거 먹어. 아들 농사 잘 졌죠? 그러게요.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가지야. 가지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유하라, 가지다. 만세! 만세가 가지가 만세 잡으러 간다. 으아! 가지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 가지 아니야. 가지가지 한다. 가지다. 가지가 공격한다. 우와! 아, 이거 할머니가 숨었네. 민국이. 가지가 어! 이제 숨었네. 만세 가지가 간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야 가지마! 가지야 가지마! 잡으러 간다. 가지마! 어디가? 그 멍멍이 있다, 멍멍이! 가지가 가지 말래. 어이구!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가지다!
오, 가지! 가지! 가지 먹을래? 가지? 싫어? 가지 싫어? 맛있는 거야. 어휴, 맛있는 거 먹는 건데. 가지 마! 가지 마! 자, 포도 따야지. 자, 만세야, 만세도 하나하나 벗겨야지, 다 이렇게 잡고. 하나하나 따세요. 어, 대현 진짜 잘하네. 자, 만세야, 만세야. 만세야. 어, 착하다. 어, 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 대안이 진짜 잘하네. 아유, 신통방통해. 아니, 대안이가 확실히 걘 못해 장남. 그렇게 태어나기도 힘들 것 같아. 대안이는. 그래서 항상 만세하고 민국이 손을 잡고 대안이는 민국이나 만세 손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게 대안이거든요. 대안아, 만세 손 잡으세요. 아빠 양손은 민국 만세의 목. 대안이는 항상 아빠 손 대신 동생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도 손을 놓지 않는 든든한 장남 대안이. 확실히 다른 두 아이, 두 녀석보다 책임감이 있어요. 대안이는. 자, 일로 와. 팔 봐야지, 팔 봐야지, 팔 봐야지, 팔 봐야지. 그렇지. 아, 잘한다. 야, 민국이 잘한다. 자, 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민국이 먹었다. 민국이 먹었다. 민지 주스가 포도 잼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제 주스가 되는 거야. 포도 주스. 먼저 해볼게. 어이구,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민국이가 해볼게. 얘들아, 엄마 생일 선물 완성했다. 삼둥이는 피곤했는지 어느새 단잠에 빠졌는데요. 일국 씨는 뭐 하고 계세요?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만세가 드립니다. We love your mom. 연예부 기자가 소개팅 시켜준 거고요. 딱 만나는데, 오, 이 사람이구나. 그날 밤 오후 3시인가 만났는데 그날 밤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야 받아줬을 거예요. 정말, 아, 첫날 만나고, 아, 결혼해야겠구나 생각했으니까. 진짜 첫 만난 날이 근데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내 인생이 광복이 온 거죠.
외국 나가서 몇 달을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 생일이었는데 미국에서 프린터가 어딨어요. 그래서 프린터도 사고 노트북도 막 이렇게 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내줬어요. 네. 그 바쁜 와중에 그 정성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 자, 이거 봐봐. 아빠가 뭐 하나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야, 이거 봐. 손바닥 찍혔다. 야, 야, 야. 만세 해봐봐. 손에 뭔가 묻는 걸 유독 싫어했던 삼둥이. 아빠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 일로 와, 일로 와. 장남 대안이는 특히나 더 심했었죠. 물감놀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 손. 맛에 내봐봐. 이렇게 해서. 자, 아빠 손. 민국이도 해봐봐. 민국이도 해봐봐. 민국이도. 그렇지. 민국이도 해봐봐. 그렇지. 그렇지. 어디 묻었대요? 묻었어요. 그럼 여기다 바닥에다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세요. 우와! 아빠 손. 여기다가 아빠 손. 여기다가 아빠 손. 만세 손 어딨어? 민국이 손 어딨지? 자, 민국이 찍어봐, 이제. 자, 여기다 찍어봐. 으아, 찍었다, 찍었다, 민국이 손. 대안이 찍어봐봐. 민국이 손, 민국이 손이다, 찍어봐. 만세 손, 어우, 징그러. 어? 이거 만세야, 이제 엄마 카드에다가 찍어보자. 자, 그렇지. 만세 손 이렇게 봐봐. 자, 만세 손 여기 찍는 거야. 찍은 거야. 자, 그렇지. 자, 이거 만세 손. 자, 대한 여기다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봐봐. 자, 자, 이렇게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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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여기다 찍어봐, 이렇게. 아이고. 자, 아빠는 빨간색 한다. 빨간색. 만세,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태연아, 이거 잠깐만 찍어보자, 이렇게. 아니, 한 번만 찍어보자. 태연아,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돼. 태연아, 찍어보자. 야, 소파에 붙이면 안 돼, 소파에 붙이면 안 돼. 붙이면 안 돼, 소파에 붙이면 안 돼. 소파에 붙이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못 할 거야.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야! 아! 아! 소파에 하면 안 돼. 소파에 하면 안 돼. 아! 어떡해! 아!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좀.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니도 하지 마. 이게 더 재밌지. 아이고, 엄마. 으악! 야! 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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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에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에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에아! 손 여기 닦자. 손 여기 닦자. 이렇게 봐봐. 자, 이건 대안이야. 으이. 자, 이건 대안이. 자, 민국이선, 민국이선. 자, 이제 자, 이것만 찍으면 끝이야. 자, 여기만 찍으면 끝이야. 민국이만 찍으면 끝이야. 자, 됐다. 완성. 거의 추상하다, 추상하. 어? 야, 이게 뭐 어떡할 거야. 아! 일로 와, 일로 와. 너 이제 앞에 가서 일로 와.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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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어 가자, 이거, 이거.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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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민국이 잡으러 가자. 민국이 잡으러 가자. 아! 이거 봐! 이게 뭐야? 면! 선물하려다가 엄마도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아빠 마음을 알면 그러지 않을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앉아봐봐. 다 일로 와서 앉아봐봐. 우리 엄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자. 아빠 묻었어. 어디 묻었어? 묻었어? 일로 와봐. 자, 자, 세. 한 번만,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아니, 한 번. 야, 이제 만세 진정할 거 또 네가 그래. 야, 야, 만세 기껏 진정했는데. 민구가. 여기 와. 일로 와. 민구가 엄마 생일이잖아. 일로 와서 아빠 보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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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간다, 간다고 왜 나. 자, 만세야. 생일 축하. 자. 생일 축하합니다. 폴린 좀 이따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대안아, 뚝, 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 여보. 이게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부른지 당신 상상도 못할 거야. 그날 밤 아빠 일국 씨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로맨틱한 생일 파티. 눈떠도 돼요? 네. 뭐예요 이게? 애들이 따온 거예요, 포도가. 응? 물론 만드는 과정을 보면 별로 먹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거 봐요. 네. 누가 누구예요? 대안이에요. 민국이.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당신. 이렇게 사랑은 또 깊어갑니다.